하시느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마지막에 고성덕 지사님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은정 지사님이 안 보이네. 또 고성덕 지사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힘이 난다 그래가지고 힘좀 내시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개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36장 37절에는 7장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네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하면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8장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데 사실 앞에도 엘리후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 오묘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장에도 나오고 37장에도 나오는 게 뭔가 하면 36장 27절에도 이렇게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한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진다. 이 밑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안개로 물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물은 또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되어 있고, 그게 다시 비로 쏟아지면서 그 오묘한 진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30 이렇게 7장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면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 9절에 폭풍우는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 10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고체에서 이제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뭐 그러면서 또한 11절에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한, 야, 습기 같은 이야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이 욥기는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 막 고조선에 이렇게 글이 있었다 이러면 고조선보다 더 앞이에요. 이건 글을 쓴 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물이 보이는 물이 있지만 보이는 물을 내가 이렇게 꿀꺽 한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이 물이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이런 곳에도 습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지금 저기 제습기도 이렇게 놔둔 거예요, 저기에. 제습기도, 아, 제습기가 아니라 제습제를 저 안에 둬가지고 피아노가, 막 저거 하지 못하도록 이쪽에 있는 물들은 좀 모아놓으려고. 그럼 물이 또 모이고. 또 지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받은, 선물 받은 제습기를 지하에 갖다 놨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거? 그냥 사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일매일 물이요. 이마 한, 두 번씩 갈았다고. 지금은 뭐 겨울이라, 겨울 쪽이라 안 하고 있죠.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번씩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여름에 이렇게 가면요. 두 번씩 가래, 두 번씩. 물이, 어디? 전혀 안 보이는데 물이 그렇게 나와요. 물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하게,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고 변개함이 없으시게 우리에게 탁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무서운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신천지처럼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할 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아, 이 괜찮아야 된다 하는 마음이 좀 들고 하는데, 그 게이바나 이런 데에는 자기들을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사는 것도.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나쁜 마음이 들거나 또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뭔가 비정상적이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주님 앞에. 예? 내가 마음에 온다고 그걸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참 신기한 게요. 그 동성애나 이런 부분을 허용하니까 소아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동물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합법화해달라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것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게 교묘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서라든지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역차별. 아니 그래. 아이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동성애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는 못하게 하고 이쪽에만 해놓으면 이게 맞다라고, 그래도 된다라고. 이게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인하고 싶다고 다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하다 하는 생각까지 들지 몰라도, 이 살인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질 내는 것부터 이미 살인 시작이다 이야기하잖아요. 화내는 것부터. 예? 그래,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잖아요. 내가 화내고 싶다고 다 화내면 되나요? 그게 동성애나 뭐 이런 거나 다른 거 뭐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가 그 누가 뭐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이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뭡니까? 기준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막, 저거 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광신하냐? 왜 새벽기도까지 가냐? 막 이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셨죠? 그 허경환인가? 그 집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막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는 대충 믿고,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 권사님 정도 되는가 봐. 그래, 하니까 아버지가, 당신도 당신 몸을 생각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기도하고, 나머지는 좀 쉬라, 집에서 쉬라, 이러니까, 예배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허경하시고 키 작고 잘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또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그나마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 원칙을 지키고 여러분 원리를 지키는 성경의 기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까지 하지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서 사대질할 거다 하고 남편한테 사대질할 거다 하고 싸울 거다 싸우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 믿는. 차라리 그러면 좀 쉬어. 예, 그게 너무 안 되면 하나님, 난 진짜 새벽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더 기도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 지금 또 내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남편한테 좀 너무 그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으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보통 그런 분은 또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아. 보통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사대제를 해도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그러면 좀 쉬라 이렇게 한다고 진짜 쉬면 안 되고 아셨죠? 잡으러도 와서 잡으는 게 사실은 더 낫다 이야기했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기준을 잡아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 그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제가 그나마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는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기준이 우리 교회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기도 하시면서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찬수 목사님 지난주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던 그런 게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서 신앙생활 할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온도계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휙 쓸리고 온도계가 그렇잖아요. 바퀴 이러면은 이쪽인가 그래가지고 휙 내려가고 또막 더우면은 또 더운 데로 또슉 올라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 중심을 탁 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방금 했던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표현을 썼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인기 폭발해도 아무리 냉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마가복음 1장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주님이 그 휘둘리지 않으시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침에 그 생각이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온도계 같은 인생.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깥이 32도예요. 잘 아는 학생들.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영하 10도예요. 잘 분석하는 학생. 그러나 힘없이 끌려가는 학생. 이 온도계 같은 학생이에요.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 바깥이 지금 35도라도, 바깥이 지금 40도라도 오늘 주님께서 이 본당 안에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25도를 원한다 하실 때 온도 조절계처럼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길을 걸어가며 그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 주도하는 인생을 만드는 교육. 이게 파이데이야? 이게 누떼시아 교육 아닙니까?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아셨죠? 지금부터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제가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요즘 이제 많은 걱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인도하는 만큼만 살자 그런 개념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번 주일에도 송성숙 권사님이나 여기는 이제 우리가 빨리 우리 교회 안으로 잘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에서 지지난 주에 당회에서 빨리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취임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또 이게 있을 때 같이 하거든요. 사실 은퇴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주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뭐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 놓으면 오히려 더 좋으니까 사실은 조금 밀려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는 분 교회에서 또 우리가 더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은 빨리 우리가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교회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야, 이 담임 목사가 이쪽 저쪽에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중심을 잡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또 막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이게 과연 맞습니까? 기도해보고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뭐 어떨 때는 좀 틀릴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잘하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다가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러면 돼요. 내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만 온전하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게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잘못 가는 길 잘못 갔더라도 괜찮다 하고 하나님 우리 그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상으로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줄을 잡아줄 수 있어요. 줄을 잡아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안 나오고 이랬던 분들도 또
다른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겠지요. 늦게라도 영상을 보고 또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갈 때, 저는 진짜 늘 동물들 키우면서 느껴요. 울타리라는 거, 줄이라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은 꼭 해야 돼. 이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눈도장 찍으면서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제 보여줬나요? 수요일 저녁에 보여줬나요? 대나무 그 이야기를 언제 보여줬어요? 수요일 저녁에 보여줬는데, 수요일 저녁에 안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아무 일도 내가 안한것 같지만, 3년, 5년 동안 별일이 없는 거야. 이 새벽 기도만 꾸준히 해도 이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쭉쭉 클수 있고, 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팍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무언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꼭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는 바로 이제 엘리후는 마지막 정리하듯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욥이 잘못한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정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 울타리 안에 교회 청신제일교회 울타리 안에 그리고 여기에 잘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더 은혜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그 중심은 어디에서 잡느냐? 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면 돼요. 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잡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끝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